백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레슨 받으실 때 백스윙 배울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요. 아, 왜 회원님 스윙을 안으로 잡아 당기세요. 여기에서 낮고 길게 뺀 다음에 여기에서 턴하면서 꺾어 올리고 저쩌고 이러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스윙을 하면 바로 잡아당겨요. 왠 줄 아세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백스윙은 왼손으로 밀면서 들어가는 백스윙이에요. 그 스윙은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만한 여유가 있어. 그리고 다 밀어지면 들어 올릴만한 여유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하는 백스윙은 오른손으로 잡아 당기는 백스윙이에요. 그러니까 낮고 길게 이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왼손으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왼손 스윙은요, 오른손 스윙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팔 쫙 펴져 있는 걸로 몸으로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치는 데에는 이 힘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빡빡 때려주는 이 안 보이는 힘이 작용이 될 때 샷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습관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서 팔꿈치가 약간 빠진다거나 안으로 잡아당기는 건 여러분이 평생 동안 오른손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해도 된다라고 여러분께 드리는 스윙이 옥스윙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안으로 잡아당겨서 치니까 뒷땅이 나. 왜? 멀어. 오른손으로 잡아당겨서 치려고 가운데까지 오려고 하니까 몸부림도 쳐야 되니까 멀어. 그런데 왼손 스윙으로 하면요, 이 공은 가장 가까운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님들한테는 너무 가깝고 쉬운 공이지만 오른손으로 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공이에요. 그래서 옥선생이 드린 게 뭐예요? 오른쪽에 두세요. 오른손으로 쥐어 펴려면 그냥 오른쪽에 두세요. 딱 놓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특성 바로 안으로 잡아 빼. 에이, 오메? 그냥 푸시 드로우가 나네? 이렇게 쉬운 스윙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낮고 길고 뺀다고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옥스윙은 평생 이렇게 치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옥스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윙이 좋아져. 그리고 오른손에 대해서 이골라게 잘해. 그리고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타 프로젝트에서 접어펴를 배워서 늘 정타를 칠 수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왼손으로 넘어가서 오른손은 무의식적으로 작동이 될 때 공을 가운데나 약간 왼쪽에다가 두고 왼손으로 쭉 밀고 당겨서 이러한 스윙을 만들어 줄 때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멋진 스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이 스윙, 이거 진짜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스윙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더 오래 걸리죠. 여러분들은 매일 1시간 연습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의 스윙은 위대합니다. 그냥 오른발 안쪽에 두고 공 딱 놓고 클럽 페이스 스퀘어 맞춰놓고 그냥 오른손으로, 이때 뒤집어지지 않아야 돼요. 뒤집어지는 건 왼손으로 드는 거거든. 오른손으로 들면 클럽 페이스가 쉽게 뒤집어지지 않아요. 스퀘어 유지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안쪽으로 잡아 빼고 빵 때려주면 쭉 해서 푸시 드로우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클럽 페이스 스퀘어 오른발 안쪽 그리고 안으로 빼서 꽝 쳤더니 쭉 해가지고 이건 뭐 탄도까지 올라갔네. 그림자 보면 드로우 나고 있죠?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만큼 왼쪽으로 덜 감기면 페이스를 조금 닫아놓고 치고, 너무 많이 감기면 페이스를 조금 열어놓고 치고, 그건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옥스윙이 여러분을 살려드리는 유일한 스윙이에요. 우리 일반 골퍼는. 아셨죠?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